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습하고 덥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에 편하게 입고 싶은데 그렇다고 멋을 포기하기는 싫고 그 경계에서 참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입자니 멋이 안 살고 멋을 챙기자니 더운 날 불편해서 몸이 더 처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은 좀 새롭게 입어야지 하면서 옷장에 있는 옷들 이것저것 코디하다가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입던 옷또 입고 나가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일상생활에서 편안히 좀 데일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알아두면 좋겠는데 요즘 트렌드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은 사진을 함께 보면서 리넨 셔츠를 어떻게 코디하면 쉽고 빠르게 스타일링을 끝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꿀팁 알아가세요. 사진 속 코디를 한번 볼게요. 일단 보자마자 세련되고 우아해 보인다는 느낌이 딱 오죠. 루즈한 핏의 셔츠와 와이드 일자 팬츠로 코디를 해주었는데요. 상하의 모두 몸에 핏대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넉넉함이 느껴지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우아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셔츠를 바지에 넣어서 입어줌으로써 허리 위치가 위로 올라가니까 하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죠. 이 스타일이 아주 똑똑하게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코디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루즈한 핏의 카라 셔츠로 승모근, 팔뚝, 부유방, 옆구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지도 와이드 팬츠라서 허벅지, 종아리, 무릎까지 모든 부위를 커버해주는 디자인이죠. 다리 라인이 예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바지 라인 덕분에 매끄러워 보이게 됩니다. 나는 뱃살 때문에 넣어서 입는 건좀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허리가 밴딩 처리되어 있는 팬츠, 특히 뒷부분만 밴딩 처리된 팬츠를 선택하시면 앞에서 보면 전혀 티가 나지 않아서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밴딩이 있으면 엉덩이 부분이 올라가서 똥 꼬낀 것 같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와이드 팬츠의 장점이 원단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제작된 디자인이다 보니까 허리에 밴딩이 있어도 똥 꼬낄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하기 싫을 때, 급히 나가야 될 때, 그냥 리넨 셔츠를 집어드는데요. 이유는 그냥 툭 입어주면 신경 쓰고 나온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별다른 액세서리를 추가하지 않아도 리넨만이 주는 특유의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보다 지금 나이에 더 멋스럽고 옷맵시가 난다고 그럴까요? 내가 멋져 보이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와이드 팬츠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사진의 코디처럼 살짝 베기 핏의 팬츠를 입어보세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와이드 팬츠 멋있긴 한데 외출해서 화장실 갈때 너무 불편해. 바닥에 바지가 닿는 게 너무 싫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와이드 팬츠의 느낌도 가지고 가면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랫단이 살짝 좁아지는 배기핏의 팬츠를 입어주시면 루즈한 핏도 가져가면서 활동도 편한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키가 조금 아담한 키장녀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셔츠를 모두 넣어 입는 것 자체가 난 거부감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쪽만 넣어서 입어보세요. 그럼 배도 좀 가려주면서 다리도 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조건 나는 이건 싫어, 저건 좋아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 체형도 좀 분석해 보시고 어떤 게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인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한 장씩 찍어서 남겨놓으시면 궁금할 때 바로 볼수 있는 나만의 룩북이 완성되니까 나만의 룩북도 꼭 만들어 보세요. 길이감이 있는 리넨 셔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셔츠는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우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흰색 반팔이나 민소매만 입고 외출하는 것이 편했는데 요즘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리넨 셔츠를 걸쳐주면 멋스럽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장소에 따라 벗어서 팔이나 가방에 걸쳐두었다가 햇빛이 너무 뜨겁거나 에어컨이 차가우면 슬쩍 꺼내서 다시 걸치면 돼요. 리넨 셔츠는 여름철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화를 신어주면 좀더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살한살더 들어갈수록 발바닥이 쉽게 아프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처럼 얇은 샌들만 연달아 신기 부담스러운 분들 중 여행 계획에 있는 분들은 가벼운 단화도 꼭 챙겨보세요. 편안하면서 스타일리시한 여행을 도와줄 겁니다.
롱셔츠를 코디할 때는 앞단추를 모두 잠그기보다는 허리선부터 단추를 오픈해서 입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쪽에 있는 팬츠가 슬쩍슬쩍 보이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멋스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이너 팬츠 역시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 와이드 팬츠로 입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롱 셔츠를 고를 때는 옆 라인에 슬릿이 들어간, 즉 트임이 있는 셔츠를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움직임이 더 자유롭고 스타일도 살아나거든요. 셔츠로, 원피스로, 아우터로도 코디할 수 있으니 활용도가 매우 높죠. 셔츠는 셔츠니까 셔츠로만 입지 마시고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스타일도 좋아지고 돈도 절약되니 일석이조. 이번에는 노카라 셔츠 코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카라 디자인은 목선과 쇄골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느낌이 더 강하죠.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은 단정해 보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진에서처럼 셔츠를 바지에 넣어 입지 않고 리본끈으로 가볍게 한번 묶어주거나 얇은 벨트를 해주면 허리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데요. 위치는 내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에 이렇게 벨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셔츠를 넣어서 입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 라인을 잡아줌으로써 신체 비율이 더욱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 코디를 보시면 노카라 셔츠의 소매는 롤업을 해줬고 바지가 와이드 팬츠지만 길이감이 처음 해본 와이드 팬츠와는 좀 다르죠. 이렇게 복숭아뼈가 보이는 기장을 선택하시면 좀 더 캐주얼해 보이고 통통한 분들도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인 손목과 발목이 노출되니까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키가 아담하신 키장녀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실내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 바람이 싸늘하게 느껴지시며 롤업한 소재는 풀어주시면 되겠죠? 며칠 전에 시댁 가족 모임이 있어서 외식을 하게 됐는데 날이 엄청 습하고 온도가 높아서 후끈후끈 천천히 걷기만 해도 속옷 안쪽이 축축해지는 그런 날씨였거든요.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어머니가 도착을 하셨는데 진짜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흘려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큰딸이랑 조명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빙그르 도세요 어머니!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유튜브 채널을 파가지고 60대 코디 제목으로 쇼츠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프로필 사진도 넣어드리고. 그런데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아, 여자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 곧 70대가 되시는 어머니도 지금 40대인 나, 그리고 다이소에서 뷰티용품을 관심 있게 보는 10대인 우리 딸까지 여자는 늘 패션, 뷰티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가 갑자기 패션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패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하면서 내면과 외면까지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보여드린 리넨 셔츠 스타일링 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리넨 셔츠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더 많은 패션 팁과 스타일링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미 하셨겠죠?